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6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랜만에 오전에 카메라를 켠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건 없고 내가 평소보다 잠이 좀 빨리 깨서 사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냥 자기도 좀 뭐 해서 뭐 밥이나 먹으려고 카메라 켰어요. 자, 오늘 먹을 거는 장인라면. 담백한 맛이 있고 얼큰한 맛이 있어요. 이 라면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그냥 내가 편의점에서 그냥 뭐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아니 라면 한 개가 이게 한 봉지가 가격이 2,200원이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궁금해가지고 갖고 온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광고 같은 거 아니고요. 교육 같은 쪽으로 좀 광고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20시간 동안 장인이 육수를 고안했대요. 면은 뭐 이런 거 챙기는 라면 같은 경우는 바람에 말린 뭐 기름에 안 튀긴 뭐 이런 라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담백한 맛이 있고 얼큰한 맛이 있다. 그리고 이 장인라면이 하림에서 나왔어요. 하림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약간 필이 오죠. 닭고기 육수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필이 오는데 일단 담백한 맛은 닭고기 나왔네. 사골, 돈골, 버섯을 황금 비율로 고아낸 다음에 청양고추, 무, 대파를 시원함을 잡고 마늘, 당귀로 깔끔함을 더한 국물. 당귀? 이거 거의 뭐 삼계탕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닭육수를 넣어서 반죽해서 풍미를 살린 꼬불꼬불 면발. 아, 면발에다가 닭육수를 반죽을 시켰네요. 자, 그러면 얼큰한 맛. 사골, 소고기, 닭고기, 버섯. 조금 다르죠? 그 담백한 맛에는 돈골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돈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매운맛에는 사골, 소고기, 닭고기, 버섯을 황금 비율로 고안한 다음 양파와 대파로 시원함을. 오, 여긴 양파와 대파로. 그리고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로 얼큰함을 잡은 국물. 네, 면발은 똑같대요. 여기 뭐 보면 엑기스들이 일단 이 담백한 맛에는 치킨 추출 엑기스가 들어가네요. 뭐 닭육수 뭐 등등 세부 내용들은 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쪽에는 비프 엑기스, 소고기 엑기스가 들어갔다고. 뭐 쉽게 생각하면 담백한 맛은 닭고기 국물 맛이라고 뭐 얼큰한 맛은 뭐 소고기 육개장 국물 맛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뜯어볼게요. 일단 라면은 똑같으니까 면발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닭고기 육수를 넣어서 반죽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기름에 튀김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면발을 한번 먹어보는데 일단 뭐 기름에 튀긴 것 같진 않아요. 면발에서 약간 그 꼬꼬면 같은 냄새가 나. 스프는요 이렇게 건더기 스프. 담백한 맛은 건목이 버섯, 건당근, 건파, 청양고추가 중심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진짜 재료로 끓인 담백한 국물. 액체 스프네요. 얼큰한 맛도 한번 볼까요? 건표고버섯, 건청경채, 건당근, 건파, 건고추, 건마늘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운맛 소스. 아 근데 이거 매운맛 이렇게 보면요 이거 진짜 구분 안 가겠다. 이건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냄비가 두 개가 있으니까 끓여오도록 할게요. 두 개를 끓여와 봤어요. 이게 담백한 맛이고요. 이게 얼큰한 맛. 일단은 색깔로는 차이가 확 나죠. 국물부터 한 숟갈씩 한번 떠 먹어볼게요. 이따 밥도 말아 먹을 거니까 일단 담백한 맛부터. 국물을 먹는 순간 느낀 게요. 아씨, 나가사키 짬뽕의 그 돈골 육수 있잖아. 나가사키 짬뽕의 돈골 육수랑 그 꼬꼬면의 닭국물 있죠. 그거 섞은 느낌 나요. 근데 진짜 닭고기 맛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골, 돼지고기 국물 맛만 나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 국물 맛도 나고 하여간 이 맛 저 맛이 되게 섞였어. 일단 확실한 거는 꼬꼬면만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큰한 국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그 버섯 매운탕 느낌은 나. 버섯 매운탕 국물 맛은 나거든요. 딱 그 뭔가 깔끔한 느낌은 있어. 그 버섯 매운탕만큼의 버섯 많이 들어간 그 육개장 그 느낌 그건 알겠고요. 면발을 한번 먹어볼게요. 뭐 면발은 생긴 건 똑같으니까. 짠. 자, 면발 담백한 맛. 이렇게 먹으니까 딱 그거예요. 꼬꼬면 맛도 나고 나가사키 짬뽕 맛도 나고 그 예전에 삼양라면서 돈골육수 라면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리곰탕면 맛보다는 조금 진한 것 같아. 뭐 그런 오묘한 느낌의 섞임은 있다. 얼큰한 맛 한번 면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큰한 맛 면 이렇게 생겼고 면 맛의 느낌은 딱 그러네.
그리고 일단은 면의 반죽부터가 닭고기 육수로 반죽을 했었기 때문에 면 자체가 조금 짭짤한 느낌은 있을 거예요. 건더기에 닭고기 건더기 넣었거든요. 닭고기 육수 맛을 면발 맛에다가 좀 투자를 한 것 같아. 역시 하림이야. 무슨 꼬꾸면에다가 매운 고추기름? 약간 이런 거 넣은 느낌인데. 아 근데 기름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얼큰한 맛의 지금 느낌은 이게 면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당육게장 먹는 느낌? 이 얼큰한 맛에는 이렇게 버섯, 표고버섯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기 덩어리, 그리고 나머지는 뭐 파, 당근, 고추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라면 건더기에 들어가는 거. 담백한 맛에는 해물 건더기 하나 있고요, 역시 고기 건더기. 그리고 여기는요 버섯 건더기를 좀 찾아야 되는데 버섯은 안 보이네. 건더기에 있어서는 담백한 맛보다 얼큰한 맛이 건더기는 조금 푸짐해 보여요. 버섯 건더기에 함유가 그 승부를 가른 것 같아. 건더기는 얼큰한 맛이 푸짐하다. 근데 이제 면의 맛으로 보면, 국물 맛으로 보면 거기서는 조금 더 갈릴 것 같네. 지금 맛을 봐야 되는데 식사를 하고 있어요. 밥을 안 먹었거든. 자 그러면요 면발을 좀 어느 정도 먹고 밥을 국물에 좀 말아서 먹도록 할게요. 밥도 준비해 왔거든요. 면을 다 먹고 밥을, 예, 담백한 맛, 얼큰한 맛, 밥의 양을 좀 비슷하게 맞춰봤어요. 이거를 한번 좀 떠먹어 볼게. 밥이 좀 찬밥이어가지고 좀 아까보다는 덜 뜨겁네. 닭고기면 닭고기, 소고기면 소고기,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막 이렇게 해서 한 가지의 맛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묘하게 좋은 맛들을 갖다 섞어 놓으니까요 이게 진짜 정확히 어떤 맛인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맛은 좋아. 담백한 맛에 밥을 말아먹으면 한 이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얼큰한 맛 가볼게요. 약간 이쪽은 확실히 버섯, 당, 육개장 약간 이런 느낌은, 이런 방향이 잡혀요. 얼큰한 맛의 국물은 딱 버섯 육개장이랑 당 육개장 느낌 딱 잡히거든요. 근데 담백한 맛은 닭곰탕 같기도 하고 사골곰탕 같기도 하고 하여간 곰탕 계열인 건 맞아. 그 나주곰탕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백한 맛의 곰탕 있고 그 맑은 국물의 곰탕 있고 얼큰한 국물의 곰탕 있잖아. 약간 그 케이스를 만든 것 같은데 하여간 뭔가 오묘해요. 맛의 느낌은 대충 알겠어. 밥도 마저 다 먹고 오늘은 할게요. 오늘은 하림에서 나온 이 장인라면 담백한 맛과 얼큰한 맛 이렇게 각각 먹어봤는데요, 밥까지 말아서 다 먹었고요. 일단 얼큰한 맛은 맛의 방향성이 확 좀 쉽게 보였어요. 버섯 육개장 맛도 나고 닭 육개장 맛도 나. 어쨌든 그쪽 맛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담백한 맛의 경우는 닭곰탕 맛이 나기도 하고 사골곰탕 맛이 나기도 하고 두 라면 모두 곰탕이라든지 육개장이라든지 이런저런 뭐 좀 좋은 맛들이 좀 섞여져서 나온 그런 엑기스가 나온 그런 그냥 좋은 맛을 퓨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퓨전의 좋은 예가 음식들의 좋은 맛들만 쫙쫙쫙쫙 뽑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좋은 예지. 근데 음식 그냥 다 섞어서 그렇게 되면 그건 잡탕이 되거든요. 잡탕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 맛 자체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라면의 가격이 한 봉지에 2,200원이에요 이 두 봉지만 사도 4,400원이죠 근데 4,400원이면요 라면을, 쌀 라면은 두 번들도 살 수 있어요. 이 2,200원 정도면요 아마 신라면이나 안성탕면이나 삼양라면, 그건 우리가 사 먹는 일반적인 라면 있죠, 이거 하나면 세 봉지 사 먹을 수 있어요. 대충 그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650원, 750원 정도 하는 라면 가격이 한 3배가 돼버리니까요 일단은 한 번 사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지금 나한테는 연말에 선물로 받았던 편의점 상품권이 있어가지고 그거 열심히 써먹고 있는데요, 뭐 그거 덕분에 사 먹은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 먹는 라면보다 뭐 맛이 3배 정도 맛있느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 같으면요 이거 사 먹을 돈으로 신라면 3개, 안성탕면 3개 뭐 그렇게 사가지고 막 이것저것 골라서 끓여 먹을 것 같아. 맛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너무 비싸. 솔직히 비싼데 맛까지 없었으면 진짜 욕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좀 비싸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먹었지 굳이 나중에 내 돈으로 사 먹을 것 같지 않아요. 남이 사주면 먹을 거야. 그 이거 편의점에 컵라면도 있거든요. 컵라면이 아마 봉지보다 조금 비쌀 거예요. 컵라면도 최소 2,000원대는 나간다는 얘기예요. 생생우동급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비싼 라면 잘 먹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림하면 닭고기 요리나 뭐 관련 브랜드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려져 있는 브랜드긴 하잖아요. 하림이라서 그랬나? 닭곰탕, 닭육개장 먹는 뭐 그런 느낌은 났어. 좀 가격만 좀 어떻게 좀 더 싸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성인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